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공주입니다. 오늘은 석단주 2탄 덧수라는 날입니다. 석탄주는 밑술이 죽이고 물이 많이 들어가서 전분 분해가 쉬워서 상태를 봐가면서 덧수 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네, 밑술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덧수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밑술을 걸러줄 거예요. 이거 보세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미생물 수가 줄어들었죠? 네, 이러한 과정을 보고 덧술 시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밑술을 거리기 위해서는 체나 망이 필요한데요. 미리 모두 소독을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눈, 코, 귀, 입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덧술 시기를 판단하죠. 눈으로는 거품량을 보고, 코로는 강하게 올라오는 냄새를 맡고, 귀로는 술 끓는 소리를 듣고, 입으로는 정확한 맛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는 찜기에 쌀을 쪄주는 과정입니다. 깔았죠. 쌀은 미리 1시간 탈수를 해주었습니다. 두 솥에 쪄줄 거예요. 네, 가운데. 찜기에 이제 올려주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반드시 물을 끓인 후 찜기를 올립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찜기를 올리고 고두밥을 찌면은요, 아래 부분이 물을 많이 흡수해서 진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만들 때는 구수한 고두밥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찜기에 김이 오르는 걸 확인하고 찜기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찜기에 지금 물이 올려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이제 김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찜기를 올려주겠습니다. 네, 지금 50분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불을 끄고 5분 정도 이제 뜸을 들여주겠습니다. 25도 이하로 이거 식혀주셔야 돼요. 차갑게. 이렇게 식혀주실 때는 천이나 매실망에 널어 식혀주시게 되면요, 고두밥이 잘 건져도 되고 또 술 제조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분도 유지하면서 건조하기 위해 천으로 덮어주겠습니다. 지금 고두밥이 아주 다 식혀졌어요. 고두밥 6kg에 섞어주겠습니다. 혼합을 해줄 거예요. 밥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밥알을 다 풀어주고 라면에 고두밥이 물을 다 이렇게 흡수하죠. 밑술을 효모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치대어서 강화를 해줍니다. 통은 미리 다 소독을 했습니다. 네, 다 담았어요. 다 담았고 발효가 되면서 술이 끓어올라서 용기에 80% 정도만 담아줍니다. 저는 통이 좀 큰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작은 통을 사용하세요. 용기는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되고요.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발효를 해주셔야 됩니다. 밑술은 우리가 효모 증식을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지만은 덧술은 이제부터는 알코올 발효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 발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5도 전후에서 발효를 해주겠습니다. 오늘 덧술을 하고 7일이 지났어요. 7일이 지났는데 밥알이 이렇게 삭혀졌죠. 이거 보세요. 지금 중간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알코올 냄새가 좀 납니다.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발효가 잘 됐죠. 이렇게 층이 생겼어요. 지금 밥알은 다 밑으로 가라앉고 위쪽으로 이렇게 맑은 층이 생겼습니다. 이양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밑술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덧술에서 알코올 발효로, 알코올 발효가 제대로 안 되면 전체적인 도수가 낮아져서 내부와 외부 잡균에 의해 술이 부패할 수가 있어요. 오늘 술이 굉장히 잘 되었어요. 이제 완성된 석탄주를 한번 따라 볼까요? 굉장히 소박한 지금 술상입니다. 오늘 완성된 석탄주는요, 산미는 중, 감미는 중상, 탄산은 중하 정도 되는 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